더 이상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어렵다고 판정받은 말기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충격으로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으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망연자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말기암 환자 역시 의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의 목적이 암의 완치 혹은 생명 연장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다른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은 참지 말고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암이 진행될수록 암성 통증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말기암 환자분들은 죽음을 앞두었다는 생각에 혹은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의미 없다는 생각에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의 90% 이상이 조절 가능한 통증으로 진통제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저 통증을 참아내고만 계신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를 계속 사용하면 중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복용 시간이나 복용 용량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조절한다면 진통제로 인한 중독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즐겁게 드시길 바랍니다. 말기가 될수록 식사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즐겁게 식사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식성에 맞는 음식으로 입맛을 돋워주어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에 식사를 다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자주 먹는 것이 소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식사는 환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식욕과 소화 능력이 떨어졌을 땐 완화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서 영양분을 섭취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의 마음 다스리기.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가 남은 시간을 보람되고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망감과 좌절감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주변과 본인 스스로를 힘겹게 만드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 남은 시간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